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란 TV 드라마를 몰아보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여기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말이 공존한다는데 어쨌든 실제 감방 생활이라는 것이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혹독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높은 담벽, 탈옥을 방지하기 위한 삼중 철조망, 이름 아닌 번호로 존재하는 곳,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동작 감지 센서와 CCTV, 그리고 구획으로 나눠진 복잡한 구조와 구획마다의 철문들, 4평 정도의 좁은 방에서 4, 5명과 함께 하루 24시간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단체 생활, 군대처럼 짜여진 일과와 조직 그리고 보고체계, 싸움 실력이나 수감 생활 길이로 정해지는 철저한 서열이 있는 곳. 그래서 감옥은 온갖 제약과 통제들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아주 극대화시킨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불려도 마땅하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감옥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채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죄도 짓지 않은 채, 재판으로 선고도 받지 않은 채,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평생을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유를 얻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짜잔!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살고 싶은 40 이후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가 지난 3월 5일 오픈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 반 설레임 반 복잡한 감정을 갖고 계실 텐데요. 혼자서 길을 찾지 마시고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 가입은 제가 댓글란 맨 위에 초대장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누르시고 가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Like a Hellcat. 인생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도 육신의 감옥이 아닌 마음이 갇혀 지내는 욕종의 감옥을 설파하신 바가 있듯이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분에 의하면 인생에는 6가지 감옥이 있으며 여기서 탈출해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갇혀 있을지도 모를 그 6가지 인생의 감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을지도 모를 인생의 감옥, 첫 번째, 자기도취의 감옥입니다. 좀 먹물처럼 말한다면 나르시즘이고 편하게 얘기한다면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 갇혀 지내는 감옥이 바로 자기도취의 감옥일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재밌으려면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제잘난 맛에 세상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맛이 있어야 신도 나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속마음의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집에 있을 때나 즐기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입 밖에 꺼내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간 아주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제잘난 맛에 멋지게 사는 사람은 남 앞에서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남이 알아주던 말던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재주 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때 사람들은 그 미덕에 더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줄 모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떠버리고 다녀야 하는 아주 가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갇혀 지내고 있을지도 모를 인생의 감옥 두 번째, 비판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단점만 보입니다. 항상 못마땅한 것만 눈에 보이니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부하 직원을 볼 때,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을 볼 때, 혹시라도 이 감옥에 들어앉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방을 먼저 둘러볼 일입니다. 비판의 감옥에 갇히면 또 다른 형벌로 따라붙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지적질,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시선과 너그러운 마음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이 감옥에서 평생 갇혀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갇혀 있을지도 모를 인생의 감옥, 세 번째, 절망의 감옥입니다. 애쓰고 하던 일이 실패하여 바둑으로 곤두박질 쳐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끈을 보잡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헤쳐나갈 길이 어딘가에 있다. 나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는다는 낙관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살면서 제일 괴로운 것은 아마도 지금보다 나아질 게 없다. 내일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적이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고, 반면 돈 많은 부자임에도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절망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의 눈에는 아무리 좋은 직장, 행복해 보이는 가정, 많은 월급, 삐까뻔쩍한 자동차, 잘생긴 외모와 유명세, 이 모든 것을 가져서 우리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절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 정상에 올라있는 유명인이 바로 그 순간 희망이 없다며 인생을 하직하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 지긋지긋한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지금 당장 뭐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보이지도 않던 것이 부딪히면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에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갇혀 있을지도 모를 인생의 감옥, 네 번째,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말만 했다 하면 자신의 화려했던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많죠. 아, 옛날이요 하는 사람들 말이죠. 과거 향수에 빠져 사는 사람이고 지금은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조차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속내는 나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우습게 보지 말라는 뜻이 담긴 거죠. 아마도 현직에서 물러나 은퇴 생활을 하거나 재취업을 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겠다 싶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면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치고 지금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옛 노래만 부르고 있을 수밖에요. 우리가 갇혀있을지도 모를 인생의 감옥, 다섯 번째, 선망의 감옥입니다.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갇혀 사는 감옥입니다. 돈 많은 친구가 부럽고, 지위 높은 친구가 부럽고, 명예를 얻은 친구가 부럽고, 재주 많은 친구가 부럽고, 성격 밝은 친구가 부럽고, 열심히 사는 친구가 부럽고, 친구 많은 친구가 부럽고, 능력 있는 남편과 사는 친구가 부럽고, 예쁜 아내와 사는 친구가 부럽고, 유산 많이 물려받은 친구가 부럽고, 옷 잘 입는 친구가 부럽고, 잘생긴 친구가 부럽고, 예쁜 친구가 부럽고, 몸매 좋은 친구가 부럽고, 젊어 보이는 친구가 부럽고, 날씬한 친구가 부럽고, 강남에 사는 친구가 부럽고,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친구가 부럽고, 책 많이 읽는 친구가 부럽고, 언제나 잘 웃는 친구가 부럽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친구가 부럽고, 계획한 일을 착착 잘하는 친구가 부럽습니다. 또 뭐 부러워할 거 없나요?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자기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망친 인생 같아서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갇혀 있을지도 모를 인생의 감옥, 마지막 여섯 번째,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 아프고 자꾸 헐뜯고 깎아내리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누가 끌어줬다거나 줄을 잘 타서 그리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실력이 애초부터 없었다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잡지 못했을 것이고 끌어주겠다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며 줄을 잘 탔더라도 이내 밀려났을 게 분명하겠죠.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만으로도 덕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덕이 쌓이면 복은 저절로 굴러오겠죠. 살다 보면 상승세를 탈 때도 있고 하강곡선을 그리며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든 내려올 때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자칫하면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가 앉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하루빨리 갇혀있는 감옥을 박차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